김성길 회원님, 그리고 김성경 회원님, 이한희 회원님 이렇게 세 분 모시겠습니다. 김혜일과 부대역 박경석 포즈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할까요? 네. 자, 함께. 네. 이 세 분이 아주 스스로 그대로 이끌어가 주실 겁니다. 아, 어쩜 이렇게 가능한가요? 네. 김남길과 김성균, 이상희가 아닌 김혜일과 부대영, 박경선의 포즈가 되면 어떻게 되려나. 아, 못 들으셨죠? 아니, 이제 촬영을 먼저 하고요. 만약에 김혜일과 부대영, 박경선의 포즈가 되면 이 세 분이 이렇게 만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들리시죠?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 세 분이 역할로. 오? 아니 뭡니까? 아니 지금 사장님 분노전을 자기 시도 이러십니까 지금? 네, 감사합니다. 아, 김남길, 김성균 배우님은 그대로 남아주시고요. 이번에 우리 고준 배우님 중앙으로 세 분 모시겠습니다. 남자분들만. 자, 이번에는 악당 고준과 그 악당을 쫓는 김혜일과 부대영입니다. 아유, 세 분 보니까 아주 든든하네요. 네. 아, 이렇게 되면 악당과 우리 사제님이 동조하게 되는 겁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역시 김남길, 김성경 회원님 좀 남아주시고요. 이번에는 우리 금세로 회원님을 중앙에 모시겠습니다. 요 컨셉은 뭐냐면 다 착한 사람, 다 착한 사람, 우리 착한 편, 착한 편입니다. 네, 신기하게 착한 편이 다 까만 편일 것 같네요. 네. 시선 네. 자, 먼저 가운데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좀 넘어가도 될까요? 네. 아, 네, 가운데 더 달립니다. 자, 가운데. 네, 그리고 오른쪽 예, 한번 보겠습니다. 착한 팀입니다, 착한 팀. 네, 혹시 여기 왼쪽에 몇 분 계신데 혹시 왼쪽으로 좀 해드릴까요? 계시는 게 낫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착한 편 했으면 이제 나쁜 편도 해야겠죠. 자, 악당 편 두고 모시겠습니다. 악당 두고 모시겠습니다. 네, 악당 편입니다. 악당 그룹 두고 모셨습니다. 네, 시선 맞춰서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면 왼쪽부터 조금씩 네, 시선 맞춰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기 왼쪽 카메라 조금 봐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가운데 부탁드릴게요. 악당입니다. 악당.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른쪽에 네, 오른쪽 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단체샷입니다. 배우분들 모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분 모두 모시겠습니다. 김남길, 김성균, 이하희 씨 가운데 좀 서주시고요. 네, 아무래도. 또 고준 배우님과 금세로 배우님께서 각각 양 옆에 서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참 이렇게 양보를 잘해요. 아, 악당편 쪽으로다가. 네. 그럴까요? 자, 그럼 왼쪽부터 볼까요? 왼쪽. 네, 왼쪽 조금. 아우, 예, 아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희 씨. 이상하게 악당의 매력이 끌리네. 그리고 가운데 좀 봐주시고요. 가운데 보고, 오케이. 첨단 빼요, 맞아요. 아우,
기대가 큽니다. 천만 배우. 네. 자, 오른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른쪽. 연연사대 화이팅! 네. 최초 SBS 금토 드라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샷으로요. 마지막 샷으로 이명호 감독님 함께 모실게요. 뭐 그렇게 잘생기진 않았지만, 그래도 감독님이니까. 네. 가운데로 오시겠어요? 그래야 키가 어울릴 것 같습니다. 가운데로 갈 때 균형이 좀 맞을 듯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왼쪽, 감독님 척, 이제 왼쪽 봐주시고요. 엄지척, 아, 예, 엄지척, 예. 제가 왜 엄지척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진짜. 돼야 됩니다. 예, 가운데 한번 봐주시고요. 엄지 투척이군요. 엄지 투척. 네. 자, 마지막 엄지 투척으로 오른쪽. 하트까지 나왔습니다. 엄지의 하트. 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잠시만요. 3주 전에 감독님 기자 인터뷰 진행했으니까 오늘 감독님께 간단한 질문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2부에 보여드리고 싶은 거, 열혈사제 이 마음으로 촬영했다. 이런 거 있으시면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느끼셨으면 좋겠다. 시청자분들이. 네,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그 열혈사제는 궁극적으로 성직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작고 부패되어 있고 그리고 그런 잘못에 길들여지고 당연하게 생각되어지는 대한민국의 모럴 해저드에 던지는 작은 메시지입니다. 저희 살다 보면 저희 주변에 굉장히 많은 악들이 있는데 그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무의력하게 생각하는 이 사회에 대해서 작지만 정의의 힘으로 그것을 깨부셔 나가는 작은 신부의 이야기를 코믹하고 그리고 경쾌하게 보여줄 예정입니다. 금토 시간대에 편성된 만큼 오락물같이 쉽게 즐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즐겁고 재미나게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1부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잠깐 5분 정도 쉬었다가 우리 다섯 배우님 다시 모시고 2부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잠시 네,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대기실에 가셨다가 다시 모시겠습니다. 바로 5분 뒤에 저희 다섯 분 모시고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